늪을 건너는 법 문학동네에서 편했습니다. 다시 읽는 소설가 구효서 씨의 23년 전 첫 장편입니다. 40대 중반의 주인공 전봉구가 겪은 기이한 경험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풀어쓰고 있습니다. 일제시대 자본가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해온 전봉구는 중견기업의 부사장입니다. 하지만 1990년 여름 어느 날 당신은 당신의 가족 중에 죽은 맞다리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의 첫 번째 팩스가 도착합니다. 그리고 이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지만 내용이 보다 구체적인 두 번째 팩스가 배달되면서 삶이 조금씩 흐트러지는 전봉구의 이야기를 특유의 긴장감 넘치는 문체로 풀어낸 문학 신간입니다.